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꼭 드셔야 할 미역과 다시마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된장국 다음에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이 미역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역과 다시마 몸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이 제품은 40년 노하우와 기술로 만들어진 금복식품의 제품입니다. 청정해역 완도 바다의 신선함 그대로 깨끗한 그대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금복식품에서 직접 가공하고 생산하여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믿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완도 맥반석에서 자라는 해조류 제품 맛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미역은 이름도 예뻐요. 비단실 미역이에요. 제가 물에 살짝 불려놨는데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청정 지역에서 자란 느낌으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려면요, PC세일이라는 곳에서 금복식품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PC세일은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수산물 전문 쇼핑몰이며,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만족을, 어업인에게는 온라인 판매의 기회를 드리는 곳입니다. 바로 PC세일에서 금복식품을 검색해주세요. 이 미역과 다시마에는 알갠산이 굉장히 풍부해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가 대장암인데요. 엄지의 제왕에서도 이런 암을,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역과 다시마를 생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흡착하고 배변을 촉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대장암의 예방에 탁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다시마를 활용해서 초장에 간단하게 요리를 해볼 건데요. 초장에 이렇게 무쳐서 먹는 다시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에 살짝 담가주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끓은 물에 다시마를 넣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신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넣어주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익혀주시면 될것 같아요. 옮겨 담고. 이제 옮겨 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미역국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비단실 미역을 활용해서 미역국을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소고기랑 마늘을 준비해 주세요. 참기름을 불러서 볶아준 다음에 요리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을 올려 주시고요. 참기름을 이 정도 넣어 주시고, 소고기랑 마늘을 같이 볶아주겠습니다. 고기에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을 먼저. 저희 엄마가 미역국을 좋아하시는데, 저희 엄마의 미역국이 진짜 맛있어요. 저희 엄마가 음식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역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기 부위가 아롱사태 부위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미역국이 진짜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이번에 미역도 되게 좋은 미역, 금복식품 미역을 쓰다 보니까 엄청 맛이 기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볶은 상태에서 아까 다시마 담궜던 물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네, 집게를 활용해서 미역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미역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미역이 파르스름? 너무 맛있겠어. 미역에, 미역이, 건강한 미역은 이렇게 컬러가 되게 중요한데요. 굉장히 초록색이, 이렇게 신선한 색깔을 띠고 있어요. 제가 금복식품 미역, 이 명품 미역을 먹게 돼서 영광이고요. 정말 맛이 기대가 된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물을 넣어서 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표고버섯 가루를 좀 활용을 하는 편인데 표고버섯 가루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다시다도 한 스푼 넣어주겠습니다. 간장도 한 스푼 정도 간을 맞춰줄게요. 대파 있으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부위만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대파도 반 뿌리 정도 넣겠습니다. 미역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마도 같이 초장에 찍어 먹으려고요. 컬러도 예쁘고요. 아까 살짝 이렇게 국물 맛을 봤는데 굉장히 감칠맛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 맛있어요. 정말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 미역국 끓여주시던 맛인데 미역이 굉장히 색깔이 예전에는 좀 이렇게 검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청정 지역의 제품이라서 그런지 미역 색깔이 틀려요. 이렇게 약간 연한 빛이 돌면서 약간 이렇게 선명하다고 해야 되나? 한번 미역 또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역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요. 미역이 약간 비린내 나는 것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비린내를 어떻게 제거할까 이런 생각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깨끗하게 처리가 돼 있고 그 본연의 미역의 그런 맛이 살아있어요. 국물도 정말 일품이라서 맛있다. 다시마가 하나도 안 비리고 맛이
오독오독하니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 네, 금복식품 비단실 미역과 그리고 다시마 같이 추천해 드릴게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안녕.